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추미애가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자, 추미애가 국방위원회 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지난번에 군에 이 특별 휴가를 나왔다. 이 휴가에 대해서 황제 휴가다. 자, 그러니까 휴가 나간데도 복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자, 이 밖에서 휴가를 연기했다, 연장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추미애가 보좌관,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군에 연락을 했다라고 해서 자, 이게 문제가 돼 있고 이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황제 휴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들은 지금 해외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국하는 것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추미애가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자,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 별 3개입니다. 여기에 해병대 정신이라고 논하면서 마구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추미애보다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정신, 이 해병대 정신은 내가 더 출중하다. 자, 해병대 명찰을 30년 가까이 달고, 그래서 해병대에서 뼈가 굵었고, 해병대에서 평생 군대 생활을 했던, 내가 더 군대 정신은 해병대 정신 출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미애보다는 내가 더 훨씬 낫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추미애는 지금 군에 대해서 이 모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도 자, 부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 정권을 보고 쫄았나. 이렇게 말했다가, 그건 군인에 대한 자, 군 장병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추미애는 자, 이 검찰 정권을 보고 쫄았나 하는 것도 사실 검찰 정권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추미애다.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압박하고 공격하고 배제시키고 징계 내리고 이러는 가운데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폭발하고 올라갔고 자, 추미애는 나중에 결국 쫓겨났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추미애. 오늘 국방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자, 김계환 이 사령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하고 자,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 자,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백령도 북원에서 그 기지에서 있고 그래서 국방위를 열때 거기는 화상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를 달고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해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예,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국방위원회는 분명히 제 부하들도 분명히 다 보고 있는데 계급하고 직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돼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지금까지 종종 당당하게 추미애 위원님께서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갖고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해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자,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는 해병대 정신이 투철하다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런 발언을 한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가 자, 이 아들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황제 휴가를 보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현희가 있는 권익위원회, 자,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데서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충돌 관계 아닌가 했는데, 전현희는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해서, 전현희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뭐, 황제 휴가, 그리고 나중에 뭐, 올림픽인가요? 그 평창 올림픽, 거기 가를 때, 거기도 그, 배치받으려고 그래서 자원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추미애가 부끄럽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본인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여성인데 해병대 정신을 운운하고 자, 이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온갖 특혜를 다 줬다고 하는 이 아들, 그 사건도 지난번에 자, 김관정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동부지검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무혐의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했다가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을 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병소에 있는 근무하는 사병이 자, 휴가 갔다 주미의 아들이 휴가 갔다 돌아올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 집에 있냐? 빨리 와라 하니까 알았다 해놔놓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군에서 대위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 그래 주미의 아들은 휴가를 연장했으니까 그래 알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휴가 연장을 뭐 카카오톡으로 했다는 둥 전화로 했다는 둥 온갖 이야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병소에 있는 그 사병이 나도 주미애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런 자가 지금 해병대 정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정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뭐 누구한테 전화 받지 않았느냐 뭐 이게 대통령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수단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주미애. 자, 이게 이 해병대 사령관뿐만 아닙니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 신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주미애가 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군 장병의 모독입니다. 국군에 쫄았다는 표현을 장관하게 한다는 자체가 국군 장병의 모독입니다. 지금 수사가 주사로 바뀝니까?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 문제는 좀 법률적 해석을 제가. 아, 법률적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사경찰 1만 7천 명 포함한 50만 대군을 대표해서 이런 군을 폄하하고 군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단호하셔야죠. 뭘 법률적 해석의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이 저 검찰 정권에 쫄아 있습니까? 네? 검찰 정권에 쫄아 계십니까? 검찰 정권이란 그 뭐 아, 그 편이 문제이시군요. 뭐, 아니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 끌지 마세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 정권에 쫄았다는 네. 표현을 장관하게 한다는 자체가 국군 장병의 모독입니다. 지금 검찰 정권에 쫄았다는 네. 표현을 장관하게 한다는 자체가 국군 장병의 모독입니다. 지금 수사가 주사로 바뀝니까? 자, 주미애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한 말을. 그래서 태도나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주미애는 항상 자책골, 자, 똥볼을 찬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이 그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런 자가 국방위에 와서 그것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 아들부터 사법 처리해놔놓고 자기 아들부터 감방에 보내놓고 처벌받고 해라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여기 대놓고 해병대 정신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병대 정신이 아니라 주미 아들은 보병 정신도 없나. 그러니까 휴가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20몇일 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자 보통 휴가를 가면은 자 일주일 단위를 끊어주거나 뭐 열흘 단위를 가는데 그런데 길게 가가지고 그것도 복귀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지 이탈 그래서 바로 탈령이라는 겁니다. 탈령. 그런 아들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하는 도중에 지금 해외를 갔다는 겁니다. 튀르키예로. 자 그래서 지금 검찰도 아들이 오면 바로 연락을 해놨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일어나놓고 해병대 정신, 뭐 국군의 그 최고 수장인 국방부 장관 보고 검찰 정권에 쫄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미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 주미애가 났으면은 자 이재명이든 또는 이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폭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